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리즈로 계속해서 다윗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위해서 통곡하는 장면, 그 앞부분에 있는,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들어보면 제가 몇 년 전에 두 번에 걸쳐서 어버이 주일날 자세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을 들어보시면 정말 부모됨의 무모함이 어떤지, 인간의 어떤 한계 상황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이라는 제목입니다. 당나라 말기 때 지배 질서, 이 모든 체계가 무너지고 이제 나라가 아주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농민 봉기가 일어나고 황소의 난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황소의 부장이었던 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당나라에 투항을 하고 절도사라는 그 당나라의 그 직위를 얻고, 그리고 결국은 이 황소를 격퇴하게 됩니다. 자기를 길러주고 자기를 키워준 사람을 배반해서 당나라에 이제 공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거의 뭐 무정부 상태가 된 상황에서 그 모든 난을 평정하게 되니까 너무 고마워갖고 이 주원에게 주전충이라는 이름을 하사합니다. 온갖 특혜를 다 주고요. 주전충, 정말 전적으로 완전한 충성을 한 사람이다 해서 이제 주전충이라는 이름을 줬죠. 이 사람이 한번 배신한 사람이 또 배신 안 하겠어요? 결국은 당나라를 배신하고 290년의 역사를 가진 당나라를 뒤집어 엎고 자기가 나라를 세우죠. 그렇게 해서 세운 나라가 후량국의 이제 태조가 자기가 되죠. 그리고 5년이 안 돼서 자기 아들 주우규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자기도 역시 배신을 당한 거죠.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것이 뭐냐면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심각한 죄성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죄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가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범죄하는 사람이 인식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거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가 우리를 지금 붙들고 있고 지배하고 있고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 속에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이제 황궁을 하게 되죠. 반란 때문에, 압살롬 반란 때문에 쫓겨나서 광야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과정 속에서 그 진행되는 절차를 보면은 인간이 얼마나 죄에 절여 있는가.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심각한 죄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잘 인식하지 못하는 죄, 그것이 그 시대를 비극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런 죄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변심의 죄악을 모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변심의 죄악을 모른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이제 난이 평정이 되고 정신을 좀 차리는 순간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동안 압살롬 편을 들어서 다윗을 몰아내는데 가담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회의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자, 다윗을 모셔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하는 이 회의, 변론하는 내용을 보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어떤 내용인가 한번 9절 1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뭐가 느껴져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가 느껴지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자기네들이 다윗의 은혜로 다윗의 손에 구원을 받았고 대적들과 블레셋 그리고 골리앗의 손에서 구원 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 반란에 가담을 하고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임명하고 그를 왕으로 세우냐고요. 그래놓고 이제는 또 압살롬이 죽으니까 우리의 왕이 다윗 아니냐, 다시 모셔오는 것을 왜 우리가 잠잠하고 있냐, 너희가 왜 잠잠하냐 하고서 서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말도 안 되는 변심, 다윗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반역자인 압살롬 편을 들고 또다시 압살롬 저버리고 다윗을 또 하겠다는 이 마음이 막 바뀌는 이 변심의 심각한 죄성이 전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실수했네 이런 말이 없어요. 이들이 쭉 하는 토론을 보면 누구 하나 책임을 의식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이 없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네들이 이렇게 변심했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죄책감이 전혀 없을까요? 여러분 읽으면서 좀 느껴져요? 뭐 죄책감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왜? 자기네들을 구원한 왕을 버리고 반란자를 왕으로 세워놓고도 변심해놓고도 그것이 심각한 죄라는 걸 못 느낄까요?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자기네들이 변심한 1차적인 원인이 다윗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다윗과 압살롬의 그 부자관계의 갈등의 희생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구나 자기네들이 변신했던 그 다윗은 간음을 행하고 살인을 행하고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변심하는 것이 죄책감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대편의 실수와 죄를 지적하면서 내가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배반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인간사회 비극의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문제가 뭔가, 많은 경우에 어떤 갈등이 있으면요, 비극이 있으면 거기는 일방적으로 한쪽만의 잘못이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쪽이 잘못하고 또 거기서 반응하는 반응이 잘못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한쪽이 잘못해도 한쪽이 바르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둘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상대편의 실수와 죄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죄책감을 느껴지지 않는다고 죄악을 쉽게 저지르면 세상은 악이 가득하게 되고요, 지옥 같은 곳이 되는 거예요. 상대편은 아무리 잘못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거, 상대편이 나를 어떻게 대하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반응을 하는 거, 그게 변치 않는 마음이겠죠. 상대편은 아무리 뒤집어지고 변해도 나는 한결같이 정의롭고 사랑하고 긍휼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변심에 합당한 이유를 늘 가지고 있고 핑계거리가 있기 때문에 변심이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저 인간이 저렇게 타락했으니까 저 인간 치는 거는, 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욕하는 것은, 그리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공동체가 깨지고 많은 나쁜 상처들이 가득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죠. 변심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부모님이 연세가 들면 그 부모님이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어요. 몸을 잘 못 가르면은 여러 가지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부모님을 무리하게 대하면 안 되겠죠. 여전히 몸이 약해도 정신이 이상해져도 내 부모님은 내 부모님이어야 돼요. 그런데 나한테 뭐 사춘기 예처럼 무리하게 하고 그 실수를 너무 많이 한다고 해서 부모님을 마치 남인 것처럼 대하고 홀대하거나 학대하면 그게 폐륜화가 되는 거예요. 폐륜화. 그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면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은
내가 말도 안 되는 짓을 너무 많이 하고 가슴 아픈 일을 너무 많이 했는데도 부모이길 포기 안 했잖아요. 나는 자식 구실 못하고 엉망진창이 되어도 부모님은 부모로서 할 도리를 끝까지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생존해 있는 거예요. 핏덩어리 오줌똥 못 가리고 자라면서 정말 말썽 피우는데 그때 포기했더라면 죽었겠죠. 부모님이 나에게 잘못한 것보다 내가 어렸을 때 잘못한 게 훨씬 많아요. 맨 만배가 많아요. 더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힘들면서도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부모의 도리를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생존하는 원리가 뭐냐면 내가 행한 대로 나에게 대하면 우린 다 죽어요. 그런데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도리를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내게 맡겼으니까 이 아이가 형편없어서 나는 부모의 도리를 다하니까 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자와 스승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와 백성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왕이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잖아요. 아무리 간음을 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타락을 해도 하나님이 기름 부었잖아요. 그러면 나는 백성의 도리를 다 할 뿐이에요. 네가 그러니까 난 너 치겠다? 그거는 옳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요, 아주 특이하게 이런 말을 해요. 마크 트웨인이 개가 인간보다 낫다는 걸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갈 데 없는 개를 데려다가 잘 먹여주고 잘 재워주고 잘 길러보십시오. 그러면 결코 당신을 물지 않을 것이요. 바로 그 점이 사람하고 개하고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개를 이제 데려다가 키우는데 개가 보니까 이 주인이 알고 보니까 도둑이야. 그러니까 물어요. 아, 주인이 행실이 좀 뭔가 윤리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어뜯어요? 그냥 자기에게 은혜 베푼 거는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내게 불의하게 행했다고 해서 나라를 팔아먹어요? 그건 매국노죠. 천하의 못된 인간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변심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뭐냐, 그 죄가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속에서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 한결같이 행하는 것이 그 변치 않는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원리가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8, 9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자,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핍박하는 사람이 목에 칼을 들이도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으면 죽고 부인하면 산다. 이럴 때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생에 이런 거는 한 번도 올까 말까 해요. 이게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와 너의 관계로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와 너의 관계가 있지만 나와 너의 관계, 나와 그와의 관계 때문에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결정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형편없는 짓을 해도 그는 나의 스승이기 때문에, 그는 나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는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는 나의 선배이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게 그런 역할로 보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는 하나님과 그 사람의 문제예요. 나는 그 사람의 제자라면, 그 사람의 자식이라면, 그 사람의 신하라면 도리를 다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선을 베풀고 하나님 때문에 억울함을 참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그 마음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리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간음을 행하고 살인을 행하고 후궁이 수도 없잖아요. 뭐가 윤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윗처럼 못된 인간이 어디 있어요? 뭐가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합한 걸까요?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다윗의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도대체? 여러분, 다윗은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타락을 해요. 형편없이 망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다윗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자기를 해하는, 정신이 나가 미쳐있는 사울 왕을 끝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자기 손을 안 대요. 자기 입으로 범죄하지 않아요. 저주하지 않아요. 왜냐? 그는 하나님이 왕으로 내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부어준 사람이요. 내게는 왕이에요. 그가 죄인이고 아니거나 하나님과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는 나에게는 나의 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못된 짓을 하는데 다윗은 끝까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왕으로 납작 엎드려 절하고 공손히 말하고 미쳐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게 돼요.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것 때문에 다윗이 죽지 않고 산 거예요. 자, 간음을 행하고 살인을 행하는데 그의 충신들이 끝까지 충성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광야를 헤맬 때 자기네들이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사울왕 죽일 수 있는데도 안 죽이는 거예요. 왜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행동하니까, 하나님을 시인하는 걸 보니까 자기네들이 다윗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인했다고 간음했다 죽이면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행한 그걸로 사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 죽였으면요, 간음하고 살인한 순간 바로 다윗도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변심이라는 게 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가 나에게 변질된 행동을 하거나 내 마음에 상처를 준다고 내가 따라서 그 사람처럼 악해지고 그 사람처럼 무례하고 함부로 말하면 그게 변심이에요. 지금 다윗이 실수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다윗을 떠나고 압살롬에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성경의 깊은 원리예요. 인간의 죄성이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심각한 죄가 그거예요. 요셉,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죽이려고 하다가. 이건 형들이 아니죠. 악마죠. 정말 저주받을 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죠. 형들은 그냥 형일 뿐이에요. 왜요? 자기가 형을 만든 거예요? 형 삼기로 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형으로 태어나게 한 거예요. 자기도 동생으로 태어나게 한 거고. 그러면 그들이 악을 행했던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형일 뿐이에요.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날 죽이려고 하고 너희로 팔고 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어도 형님들 그래요. 내가 형님들과 형님의 자녀들을 먹이리이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요셉이 애굽에서 결국 죽잖아요. 그의 꿈은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묘실에 장사 지내는 건데 애굽에서 죽잖아요. 내 뼈를 반드시 너희들이 애굽에 나갈 때 데려가서 장례신이 달라지잖아요. 가나안 땅에 데려가 달라지잖아요. 그 형들의 자식들이 요셉을 결국은 데려나가게 돼요. 요셉의 뼈를. 여러분, 이것의 중요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행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 그래서 사람 앞에서 변치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변해도 나는 한결같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내가 변심하는 게 죄예요. 죄. 심각한 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배신해 놓고도 그걸 모르잖아요. 죄인지를 모르고 당연히 할 바를 했다고 생각하고 뻔뻔스럽게 이야기하는 이게 바로 죄예요. 변심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위기 때 주님 부인하게 될 거거든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사람 앞에서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 시대 그리스도 이름이 욕을 먹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변심하면 안 돼요.
여전히 나의 주님이셔야 돼요. 끝까지 주님 관계 고난받을 각오를 하셔요. 다윗의 추종자들이 광야로 같이 따라가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듯이. 여러분, 변심이 죄라는 사실을, 그것도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꼭 깊이 이해하고 사람 앞에서 한결같이 주님을 시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두 번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심각한 죄가 뭐냐? 무관심의 죄악을 모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무관심의 죄악을 모른다. 여러분, 다윗이 이 황궁 과정에서 가장 다윗이 가슴 아픈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의 친족인 유다 지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를 배신했던 자들은 이거 모시아 왔다냐 말하냐 토론이 벌어지는데, 정작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 자기 친족들이요,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위기잖아요. 다윗은 이게 황궁이 될 수 있냐 없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서로 변론하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누군가가 지금 다윗을 밀어줘야 되는데 밀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 두 명을 보내가지고, 유다 지파 니네 장로들 뭐 하는 거냐 도대체. 너희가 다른 사람 몰라도 너희는 내 친족이니까 내한테 관심을 좀 기울이고 이걸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 내용이 11절 12절에 있어요. 한번 그런 관점에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오 하셨다 하고. 여러분, 다윗이 지금 충격받은 건 뭐냐면 가장 가까운 내 형제, 내 고륙, 그들이 나한테 무관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고난에 대해서 내가 가장 그들이 필요할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과연 유다의 장로들은 죄를 범한 걸까요? 이들이 지금 다윗에 대해서 무심한 거. 근데 사실은 이들은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는 최고의 권력을 누렸을 거 아니에요.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났다고, 왕의 측근들이라고, 가족들이라고. 보면은 아마샤, 요압 전부 다 유다 지파의 다윗의 조카들이고 막 이러거든요. 그들이 누릴 특권 다 누리고 지금 위기에 처하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뼈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데 정말 내가 의지했던 충신들이, 측근들이 장작 이럴 때는 나를 비난하고 모른 척하고 이럴 때 그 고통이라는 것은 사람이야 제정신이 아니에요. 다윗이요, 오죽했으면 왕이 체면 불구하고 사람을 보내서 니네 뭐하고 있는 거냐고 부탁을 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 이제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 무관심, 특히 가까운 친족, 의지하는 대상들에게 무관심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자기의 친족, 또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을 배반하는 자라는 거예요. 믿음을 배반한다, 믿음이 없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거죠. 배도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심각한 표현은 뭐예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족에게,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를 측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무례하거나 무심한 것이 그냥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배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더구나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또는 정의를 위한답시고 정작 내 가족에게, 내 식구에게, 내 측근인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고 무례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서. 여러분,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믿었던 사람, 의지했던 사람이 자기가 힘들 때 무관심해버리면요, 굉장히 큰 충격이에요.
정치인들, 연예인들이 악플보다 무서운 게 뭐라고요? 무풀이 되잖아요. 무관심, 이거 아주 무서운 거죠. 어떤 사람들 보면 그래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면은 정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전 세계를 구원하겠다고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가족에게 무례하고 무관심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 위선이고 자기 의밖에 안 되는 거죠. 제가 뭐 농어촌 선교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하면서 아주 헌신된 그런 뭐 집사님도 권사님들을 뭐 그동안 여러 교회를 통해서 봤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막 농어촌 선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그렇게 잘해주고 이러면서도 나중에 자기 자식에게는 밥도 안 차려주고 말도 안 해주고 어마어마하게 무섭고 폭력적인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 걸 알고 제가 충격이었어요. 도대체 신앙이 뭔가요? 여러분, 무관심,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무관심인 것은 배도하는 일이었어요. 믿음을 버린 일이고 더구나 불신자보다 더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예요. 이게 무서운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은 자기 부모님, 자기 동생, 자기 사랑하는 가족에게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십자가 져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아프리카 가지 말고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온갖 희생과 자기 희생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 안 하면 심각한 죄라니까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한 소년이 아버지 몰래 잼을 집에서 훔쳐 먹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형이랑 같이 그날 밤에 이 파티에 가게 돼 있었는데 벌순이라고 못 갔어요. 형이 갔다 와서는 우와 파티 너무 멋있더라, 너무 훌륭했어. 애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너무 기분 나빠져. 훌륭하기는 뭐가 훌륭해요? 좋기는 뭐가 좋아요? 아버지가 들었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해요. 아들아, 넌 다른 사람이 행복한 걸 보고 함께 기뻐할 줄 모르는구나.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이기심이 가장 큰 죄란다. 근데 이 어린아이가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개념이 갑자기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이런 게 죄인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한 거, 이기적인 것이 큰 죄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 어린아이가요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요 무관심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배려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보는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써요. 왜 죄 안 지려고. 그가 나중에 프랑스의 지도자가 되고요 유태인들이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피나가고 쫓겨다닐 때 자기 신발을 벗어서 그 맨발로 도망가는 사람들에게 신발을 신겨주고 자기는 맨발로 눈 위를 걸어다니며, 그리고 세계적인 자선구호단체인 엠마오스를 설립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베 피에르 신부님이고요. 이분이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선정할 때 1위로 8년 연속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내가 조금만 관심을 더 기울여주고 이기심을 버린 것만으로도 가장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죄 중에 정말 심각한 게 뭐냐?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 내 가족에게 무관심한 것이 그렇게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왕에 이게 복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이 되어줘야 될 유다의 친족들이 침묵하고 있는 거, 무관심한 거, 이게 지금 죄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명백하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이 늘 있고 어려움을 도와주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이타적으로 처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은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절에 나오잖아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끝까지 돌보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는 일에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서 몸이 다 망가져요. 그래도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려운 바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병들어 죽을 지경까지.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이와 같은 자를 존귀히 여기라고.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심각한 죄가 있는데 이것은 나한테 결정적인 죄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깨달아야 됩니다. 교만의 죄악을 모르는 거예요. 한번 따라보세요. 교만의 죄를 모른다. 여러분 모든 죄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의식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렇죠? 도둑질하면 그래도 양심이 화인 맞아서 나는 도둑질하면서 양심의 가치를 안 느끼게 할지라도 죄는 죄를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망다니지. 거짓말할 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지만 모험을 하지만 찔림이 있어요. 내가 죄 짓고 있구나. 아, 이런 말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죠? 거짓 증거할 때. 그런데요.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요. 나병처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교만은 교만이 죄라는 걸, 아니 교만한 상태에 있다는 걸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교만이죠. 그걸 인식하면 벌써 겸손해져 있게. 그러니까 죄 중에 인식할 수 없는 죄가, 가장 무서운 죄가 교만이에요. 교만은 회개할 줄을 모르잖아요. 회개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절망이에요.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싸워야 되는 일이니까 절망이에요. 교만이 가장 무서운 죄예요. 교만보다 더 무서운 죄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교만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겸손은 종기 앞잡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오늘 본문에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않냐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여러분 유다 장로들에게 요청할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을 제사장을 통해서 공포하는 거예요. 이제 요압은 끝났다. 요압 제거. 그 후임으로 아마샤를 임명하겠다. 그리고 아마샤가 총사령관이 되지 않으면 내가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압은요 평생을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에요.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지금 전쟁을 한 사람이고 다윗이 왕위를 복귀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요압이에요. 승리를 이끌어준 사람이에요. 요압이 없었으면 희망이 없었을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다윗이 죽을 때까지 요압이 총사령관으로 있으면서 다윗을 지키죠. 그런데 다윗은요 놀랍게 요압을 단칼에 베버리는 거예요. 너 총사령관의 파면이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아마샤를 임명하겠다. 근데 더 심각한 건 아마샤는 누구예요? 아마샤가 누구예요? 요압과 사촌지간인데 누구의 총사령관이었어요? 압살롬의 총사령관이었어요. 반란군 총사령관이었어요. 사무엘상 17장 25절에 제가 설교할 때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어마어마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평생 자기를 위해서 충성을 한 요압은 잘라내고 어떻게 아마샤를 지금 반란군의 총사령관을 반란이 평정된다면 그 사람을 오히려 임명하냐는 거예요. 다윗이 미친 거예요 지금? 제정신이에요? 근데 정신이 온전한 거예요? 정말 판단 잘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압은요 너무 공로가 많아요. 자기 의가 가득 차 있어요. 공로의식이 지금 그냥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자기가 다윗을 그동안 얼마나 보좌했고 다윗을 얼마나 충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반란을 평정하는데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가.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왕과 왕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내가 지키지 않느냐, 우리가 지키지 않느냐. 그리고 더 심각한 건 협박까지 해요. 어떻게 협박을 해요? 7절을 봐보세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다 하니. 그렇죠? 지금 협박하고 있죠. 요압이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공로가 너무 크다 보면
무례해지기가 쉬워요. 예의를 잃어버려요.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자기가 평생을 충성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다윗이 만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다윗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다윗이 지가 세운 거예요? 지가 지켜준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준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그 많은 헌신과 충성과 공로가 반역의 씨앗이 된 거예요. 왜 그러면 다윗이 요압을 쳤는지 알겠죠? 왜 아마샤를 임명했을까요? 아마샤는요 지금 완전히 간이 쫄아 있어요. 반란군의 총사령관 노레스님 이제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 그런데 놀랍게 다윗이 반역한 자기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해주고 생명을 지켜줄 뿐 아니라 왕으로, 왕이 장관으로 임명해주면요, 이 사람은 그다음부터 충성하는 도가 어떻겠어요? 다윗을 향한 충성이. 이건 완전히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감사로 눈물로 눈물로 충성하게 돼 있어요. 그게 진짜 신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압 너는 신하가 아니다 이제. 왕을 협박할 정도로 네가 컸구나. 교만해졌구나. 피비린내 나는 조그만 녀석 조카를 데려다가 총사령관 만들어놨더니 이렇게 배신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가 지금 죄인가? 여러분 교만처럼 무서운 죄가 없어요. 타락한 죄보다도 충성하며 교만한 죄가 더 무서운 거예요. 세리와 창기와 그 밖에 많은 나병 환자와 세상의 더러운 사람들,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은 예수님께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오지만 스스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장로들은 영원히 저주를 받잖아요. 여러분 극과 극은 만나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못된 짓을 한 것, 그걸 평정한 요압, 평생을 충성한 요압, 결과가 똑같아요. 압살롬 사람 죽이고 반란 일으키죠. 자기 아버지를 왕으로 취급 안 하죠. 요압 평생 충성하면서 아마샤 나중에 죽여요 자기가. 그리고 다윗에게 지금 무례하게 하고 다윗 말 안 들으면 젊었을 때 당한 화보다 지금 더 당할 거다 알아서 하고 협박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충성을 할 때 조심해야 돼요. 충성이 교만과 만나면 그게 반역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헌신하고 세상을 뒤집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내가 열심히 살 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요, 예의를 갖춰야 돼요. 무례히 행하면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무례하다는 것은 교만의 증상이에요. 아무리 상대편이 잘못하고 못돼도 실수를 해도 왕은 왕이잖아요. 감히 어떻게 장군이 왕 앞에 협박을 합니까? 예의가 없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죄악 중에 가장 심각한 죄인데 교만의 죄예요. 자기를 키워준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이건 용서받을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만은 죄를 죄로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회복의 방법이 없는 것이 교만의 죄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랑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냐고. 한번 따라오세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냐며. 충성은 정말 무례히 행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면요, 충성은 더더욱 그러겠죠. 충성한다고 하면서 무례히 행하는 것은 충성이 아니라 반역이죠. 교만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의를 갖춰야 돼요. 상대편이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헌신하고 충성할 때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충성이 교만을 만나면 재앙이 되는 거예요. 잠언 15장 10절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0절입니다.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여기 보면은요, 도를, 도리를 다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자, 인간의 도리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고, 자,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견책은 뭐예요? 위에 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거잖아요. 잘못했다고. 싫어한다는 건 뭐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충성하고 잘했는데 나를 혼내? 나한테 견책해? 그럼 어떻게 해요? 죽을 것이냐. 교만은 필멸에 이르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처음부터 이야기했지만 교만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필멸이에요. 반드시 죽을 것이니라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무례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충성을 다하고 무례해지지 않도록 정말 결심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이것에 찔림을 받고 깨달음을 받는 사람은 은혜 외 은혜예요. 이 죄의 심각성을 알고 자신의 죄성을 깨달으면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거예요. 이 기적이, 이런 게 기적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내가 열심히 살았다는 그 순간이 망한 거예요. 이미 내가 이만큼 헌신했다, 내가 이만큼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고 헌신했다는 순간은 이미 끝난 거예요. 왜냐? 공로가 은혜보다 크면 재앙이에요. 충성이 감사할 제목보다도 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늘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요압을 폐위시키고 쫓아내고 아마샤에게 총사를 그냥 죽였다고 한 거예요. 은혜로, 은혜로 섬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의 헌신 이룩한 것 때문에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지은 죄보다도 무서운 게 내가 이룩한 공로예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오직 믿음으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한 것보다 주님을 가슴 아프게 한 것이 더 무서워요. 왜냐하면 기쁘게 한 것 때문에 상처를 주거든요. 여러분, 그 유행가 가사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그 말 난 믿을 수 없어. 지가 사랑을 많이 하고 희생했다고 생각하니까 미운 마음이 드는 거지. 늘 감사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럼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로의식이 개입되면 교만의 죄가 허락되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끝장이 납니다. 주객이 전도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사도 그렇고 세계 교회사도 그런데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교회를 다 망가뜨립니다. 가장 재앙이 됩니다. 예를 들면 독일의 사회주의자인 칼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신학생이었습니다. 전도사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교만해지니까 세계 교회 역사에 가장 참혹한 일을 행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보세요. 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정말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너무 감격이 왔고 이를 알게 하니는 너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한 거다. 그리고 이제 음부의 권세가 너를 못 이길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요. 어마어마한 칭찬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불과 몇 분 안 있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여러분, 칭찬 듣고 완벽한 신앙 고백하고 바로 사탄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의 모습. 왜? 교만이 들어가면요 그렇게 돼버려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장 가슴 아프게 하고 주님을 책망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사탄이란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교만하게 충성한 사람이 사탄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이러면은. 이거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쭉 함께 나누었어요.
세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은밀한 죄, 무서운 죄가 있어요. 그 첫 번째 거는 뭐였죠? 네, 변심. 근데 그 변심이라는 게 나 예수 안 믿어 이게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관계로 보지 않고 그가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로 내가 반응하는 게 그게 바로 변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치명적인 죄예요.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치명적이고요. 두 번째 죄는 뭐죠? 무관심.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난 기억이 안 나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게 중요해요. 기대하는 것에 상처를 주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세 번째 죄는 뭐예요? 뭐였죠? 교만. 교만이라는 건 도대체 뭐예요? 자기의 공로의식, 자기의 충성이 받은 은혜와 감사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재앙이에요, 재앙. 차라리 충성 안 했으면 그렇게까지 교만해지지 않을 텐데. 그럼 여러분 늘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감사 속에 있어야 돼요. 한국 교회가 타락한 이유는 명백합니다. 왜 교회가 쪼개지고 상처투성이 될까요? 왜 가정이 쪼개질까요? 바로 이 문제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는 죄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변심. 두 번째가 뭐예요? 무관심. 세 번째는 뭐예요? 교만. 이것은 죄악 중에 가장 무서운 죄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 여러분 주위에 놀라운 사랑을 전하고 겸손히 행하면서 하나님의 이 나라 원칙을 증거하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하십시오.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은혜를 받아서 많은 일을 행하면서 내가 교회 충성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순간적으로 변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앞에 무례하게 행하게 되어 있고요. 무관심하게 되고 그리고 교만하게 돼서 결국 은혜를 잃어버리고 마른 앙상한 뼈만 남은 영혼처럼 초라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회개할 마음마저 잃어버리고 둔감해진 영혼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 좀 깨우쳐 주시고 애통한 마음 좀 주십시오. 죄악에 대한 지적을 받고도 내 자신의 실체를 보고도 애통할 수 없는 병절대로 병이 든 교만한 내 심령을 굳어질 대로 굳어진 내 심령을 말씀의 방망이로 부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새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포된 말씀이 영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삶이 변화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마다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에 주여 변심만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서 어떻게 되어지고 사람을 대치하게 하여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주님 앞에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겸손히 내 하나님만 자랑하고 늘 은혜 가운데 충성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한국 교회와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